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져 그녀의 회복 소식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독한 강수연 씨와 주변의 상황을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5월 5일 오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는데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강수연 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강수연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강수연 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수연 씨는 이날 오전부터 두통을 호소했다고 해요. 병원 관계자는 환자 상태에 대해 아직 어떤 의학적 소견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수연 씨 가족 측은 이날 경찰과 소방에 강수연 씨가 최근 머리와 발 쪽에 통증이 있다고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정지 원인을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뇌내출혈이라고 합니다. 뇌 안쪽 혈관이 터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의식 불명 상태. 어제 보도에는 강남 종합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수술을 선뜻 결정짓지 못하고 아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한다 해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당시 긴급 수술 준비에 들어갔던 의료진은 출혈 부위가 커 가족과 의료진이 아직까지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가족들이 긴급 수술을 고려 중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수술조차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고 해요. 강수연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태를 지켜보며 회복이 될지 여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수술이 가능할지도 더 지켜봐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혼수 상태인 강수연 씨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측근인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니긴 했다며 한 달 전 점심을 같이 했을 때는 괜찮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녔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강수연 씨는 10여 년 만에 연기 복귀작인 넷플릭스 영화 정의의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연 씨는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SF 영화 정의의 주연으로 발탁돼 지난 1월 촬영을 마쳤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촬영 당시 정말 밝고 건강하셨는데 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 촬영 내내 밝고 열정이 넘쳤다면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놀랐다. 기사를 계속 검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수연 씨가 영화계에서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임권택 감독입니다. 임권택 감독은 강수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시바지,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통해 강수연 씨를 월드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주역입니다. 임권택 감독 측 관계자는 현재 감독님은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충격에 빠진 상태라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당혹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이 강수연 배우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 병원에 사람을 보내놨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도 알지 못한다며 감독님은 강수연 배우가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 중 가장 찬란한 영광을 함께하며 오랜 인연을 맺어왔는데 서로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강수연 씨는 임권택 감독에 대해
감독님은 영화에 앞서 제 인생의 어른이다. 저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고 어떤 고민도 의논할 수 있는 분이다. 영화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끊임없이 배울 것이 있는 분이다. 라고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강수연 씨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강수연은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됐다. 요즘 같은 시스템만 됐어도 정말 큰 배우가 됐을 것이다. 또한 영화적으로도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 작품 선택에 결정적 잘못이 있었던 셈이다. 라며 강수연 씨가 더 큰 배우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강수연 씨는 시바지, 아지아지 바라지가 국내외에서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며 월드스타로서 화려한 전성기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개봉된 영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경마장 가는 길, 그대 안의 블루 등이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며 영화계의 흥행 보증 수표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개봉된 스릴러 영화 장미의 나날이 평단에게 혹평을 받고 상업적으로도 첫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자 그 남자,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어느 정도 흥행시키기도 했지만 이후 지나치게 호불호가 갈리는 내용들의 영화로 대중들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강수연 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무려 두 번이나 받은 독보적인 커리어를 가진 보물과도 같은 영화배우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연기를 시작했죠. 지난 1969년 만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동양방송 전속 아역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강수연 씨는 1983년 드라마 고교생 일기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 1987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월드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죠. 또한 1989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아재아재 바라아재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강수연 씨는 해외 영화제뿐만 아니라 청룡영화상,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도 모두 휩쓸었죠. 2001년에는 SBS 드라마 여인천하 주인공 정난정 역으로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장편 영화는 2010년 달빛 길어 올리기가 마지막 작품이 되었고 2013년 개봉한 단편 영화 줄이 이후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죠. 강수연 씨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며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사퇴한 뒤 4년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공식 활동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죠. 현재 많은 영화인들과 그녀를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녀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헐헐 털고 일어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